Recording in progress. 네. 보면은 디스포절 정도는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지금 그 우리 5강의 2번 하기 전에요. 이 2번이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고르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흐름에 맞지 않는 흐름에 맞지 않는 맞지 않는 문장 고르기.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딱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소재는 같을 수 있어요. 주제가 다른 거지. 만 생각을 우선 하고, 예, 우선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저는 사실은 형광펜을 치지 않은 건, 이 정도는 알수 있을 법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치는 거고, 처리죠. 디스포즈가 버리다라는 뜻이야. 버리다, 처분하다라는 뜻이니까. 처리의 선택에 있어서 그 어떤 처리든지 간에 가장 키 이슈는 안정성이죠. 뭔가를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안정성이라는 건 대부분은 뭐로 인해서 획득이 되냐면 이것 때문에 획득이 된대요. 컨센트레이션과 컨테인먼트. 아마 컨센트레이션은 집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축도 컨센트레이션에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컨테인먼트는 몰랐을 거예요, 단어를. 봉쇄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봉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계속 배리어가 나오거든. 그리고 방사능 쓰레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야. 쓰레기가 자꾸 나오고 벽이 나와. 아, 그 그러니까 뭔가 봉쇄시켜 놓나 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되든 간에 이렇게 농축을 하고 봉쇄를 하고 이거 덕분에 이런 세이프티가 생겨나는 건데 이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것을 포함하고 수반하고 있어야 돼요. 분리죠. 아이솔레이션은 분리, 독립시키는 거니까. 무엇의 독립이고 분리냐면은 Solubly Conditioned Radioactive Waste라고 들어왔는데 방사능 쓰레기에 가공된 거죠. 적절하게 가공이 된 방사능 쓰레기에 고립이죠. 아이솔레이션은 알았을 거 아니야. 아이솔레이션이 이게 고립시켜 놓은 거니까 어디에서요? 처리시설에서. 그러니까 처리시설에서 가공된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된 거야.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된 방사능 쓰레기의 고립을 포함한 봉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리 문제의 핵심은 안전인데 그 안전은 농축과 봉쇄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해서 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도쿄가 일본이 지금 예, 후쿠시마에서 나왔던 원전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냥 바다에다가 방류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미친놈들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컨테인먼트가 네가 모를까봐 컨테인먼트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줬어. 이 봉쇄라는 건 무엇을 사용하냐면 많은 벽을 사용한대. 무엇을 둘러싼? 레디오액티브 웨이스트를 둘러싼 거야.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둘러싸서 벽을 많이 만든대. 이걸 뭐 하려고 만들까? 금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릴리지는 방출이니까 이 방사성 핵종이라고 거긴 단어 나와 있을 거예요. 방사성 핵종이 누출되는 거를 막고자 라고 이제 한 거죠. 인투 어디로? 환경으로. 그럼 방벽 세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써 배리어를 세운대. 그 중간에. 지금 계속 내가 보기엔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것 같아. 처리하고 방벽 얘기하고 할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러한 방식, 서치 어프로치, 이러한 방식은요. 어떤 게또 핵심이냐면 투 웨이스트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를 처리하고 아니면은 저장해 두고 이거를 처리하거나 저장을 해 두는 것도 역시나 굉장히 키 포인트인데 이게 뭐라고 여겨지기도 하냐면 다중 방벽 컨셉이라고 말이 이제 텀드니까 용어가 그렇대요. 그리고 종종 뭐라고 불려지기도 하냐면 매트쇼카라고 야 혹시 이제 매트쇼카 이거 무슨 그거 알아? 열면은 조그만한 나온 거 이거 그거 열면 또 조그만한 거 나오고 해가지고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본딴 거야. 러시안 그 인형의 되게 유명한 러시안 인형의 마트로쇼카라는 그 마트로시카인가 시카였던 것 같아. 마트로시카의 그 인형의 이름을 본딴 건데 이 인형은 해지 인사이드 그 안에 각각의 그큰돌 안에 스몰 원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토탈 넘버가 더 넘버로 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수. 그럼 단수 취급. 그것까지 깨알같이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뭐랑 뭐를 똑같이 봤냐? 인형이랑 벽의 개수를 똑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인형도 까면 깔수록 계속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그 바깥에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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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멀티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여기 정도까지 설명을 해준 거지. 그래서 이 돌의 그 돌의 개수는 점점 많겠죠. 그 개수는 많아요. 어쨌든 만에 벽의 개수도 많고 인형의 개수도 많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다. 인형도 마찬가지잖아. 겉으로 봤을 때한 인형이야. 그걸 까니까 하나가 하나 계속 나오는 거지. 벽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봤을 때 하나야. 근데 그 안에 벽, 그 안에 벽, 그 안에 벽, 여기 안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벽 세우기에 대한 명칭을 잠깐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 컨파이닝 이렇게 방벽이라는 거죠. 방벽이라는 게 이더레이 오얼비로 나왔으니까 내추럴 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추럴 방법도 있고 공학 방식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는 엔지니어 방식이라든가 내추럴 방식, 자연적 방식의 방벽도 있고 공학적 방식의 방벽도 있대요. 지금 이게 왜이 문장에 들어갈 수 없는지는 얘랑 얘가 이어지거든요. 얘가 없다 쳐볼게. 없다 치고 자연적 방식과 공학적 방식이 있다는 거야. 방벽 방식은 A 아니면 B라는 거잖아. 근데 좀더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뭐냐면 더 믿을 만한 방식, 그 방벽을 쓰는 거야. 뭐에는 더 위험한 거죠. 하자드에서 위험한 거니까 더 위험한 거에는 더 믿을 법한 방벽을 쓰는 거지. 무엇을 포함해야 돼? 바로 엔지니어드 방벽을 쓰자는 거야. 자연 방벽보다는 공학적 방벽을 써야지 더 믿을 만한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건 더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공학적 방벽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공학적 방벽은 리저트 프롬은 뒤에가 원인이 됐다. 뭐로부터 생겨나는 거야? 바로 이그 방사능 쓰레기의 처리와 가공 과정을 통한 바로 그 공학적 방벽을 통해서 좀더 믿을 수 있는 방벽을 사용하는 게더 그럴듯한 방법이다. 어셉티즈한 어프로치다라고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여기랑 얘랑 이어져야 돼요. 방벽의 방식에는 내추럴도 있고 엔지니어드도 될수 있어. 근데 좀더 믿을 법한 방식은 엔지니어드 방벽이야. 뭐 아무래도 처리가 된 방식이니까 자연 방식보다는 훨씬 더 믿을 법하겠죠. 근데 갑자기 얘가 왜 들어가냐는 거야. 그것도 내용이 달라요. 레디오액티브 매터리얼은 방사능 물질은 사용이 된다. 익스텐시블리야. 익스텐시블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의약, 농업, 연구, 제조, 비파괴적인 테스트, 미네랄, 광물 탐험. 그런 광물 탐구하는 거. 그런 거에서도 다 쓴대요. 널리 사용한다는 거네. 널리 사용한다는 걸왜 말하는 거야.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 무슨 얘기 하냐? 방벽 얘기하잖아.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잘 처리하느냐에 대한 처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방사능 물질의 여러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건 소재는 같을 수 있어요. 즉,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제는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벽을 사용한다라는 게 주제로 갔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재는 같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주제가 다른 거지. 다음 거, 3번. 아, 저는 3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서 배열을 하긴 했겠지만은 내용이 조금 난해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보면은 19세기 때의 법칙이에요. 오늘 날의 법칙이긴 한데, 요게 격려하고 촉진했거든요. 생산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촉진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펌프질을 했다라는 거는 더 빨리 생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선 약간 중의적 의미도 들어가는데, 펌프가 무슨 뜻을 들어서냐면, 오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일은 펌프질을 해가지고 오일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당시 어떤 법칙이 있었나 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 법칙이 더 많이 생산하게, 더 빨리 생산하게 만들었대요. 오일 발견이 뭐의 법칙으로 됐냐면, 바로 포획의 규칙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앤데, 오일 발견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디벨롭이 됐었던 애냐면, 어디에서 발전을 했던 애냐면,
메디에벌이라고 중세 영국에서부터 많이 발전을 했었고요. 이게 뭘 때문에 생겨난 거였냐면은 사냥의 문제에 있어서, 사냥의 논쟁에 있어서 이런 사냥 논쟁을 해결하고자 중세 영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었던 포획의 규칙에 의해서 오일 발견은 그거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고 이제 내용을 들어갔죠. 중세 영국이라고 했고 제가 지금 조금 써놨는데 제가 한참 단어 외울 때 조금 어려워했어서 메디터레니안은 지중해잖아요. 근데 이제 털, 이게 뭐죠? 테리토리의 태거든요. 그래서 갇힌 어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토, 영역, 지역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지중해, 메디터레니안, 메디에벌, 중세. 이거는 이 정도는 좀 알 법한 단어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세 영국에서 시작했던 포획의 규칙이야. 그리고 왜 C로 가냐면 포획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포획의 규칙이라고 띡 나오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시 가르치는 게 포획의 규칙이란 말이야. 포획의 규칙은 뭘 말하냐면 예시를 들어주는 거. 가축으로 예시를 들어줘요. 만약에 사슴, 새, 가 한쪽에서 to another로 움직였어. 그러면 후자는 움직여진 거기 another야. 그 이 에스테이트 재산을 갖고 있는 언어는요 죽여도 돼요. 동물을요. 그것도 리컴패스를 할 필요 없어요. 그 전자한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슴이나 새가 넘어왔어. 그럼 나 걔 죽여도 돼. 왜? 야,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어. 근데 A에서 살던 사슴이 B라는 땅으로 가버렸다.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B는 내 땅이긴 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배상하지도 않아도 돼.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으로 해석한 거야, for은. 왜냐하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사슴이나 새가 움직였는지, 왜 움직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슴이나 새는요, 뭐가 되는 거냐, 뭐 일종이 되는 거냐면 모두가 공유가 되는 커먼스가 돼요. 공공재가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내 땅 들어왔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거. 그게 포획의 규칙이래요. 포획의 규칙을 가축으로 설명을 했어요. 시밀러리를 괜히 썼겠냐? 이 포획의 규칙에 대한 석유 굴착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비슷하게, 이 앞에 내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A로 갑니다. 비슷하게 땅주인이에요. 땅주인은 권리를 갖고 있거든. 뭐를, 어떤 권리냐면 땅 밑에 있는 부가, 뭐 재산이 뭐든지 간에, 있는 재산이 뭐든지 간에 끌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 하더라도, 이분 이쁘는 밤아 뭐일지라도요. 드릴링이 그들의 이웃의 재산을 드라이하게 만들 정도라고, 썩은 끌어말이다, 석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재산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석션이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내는 내 땅이니까 내 땅에 있는 모든 부든 그냥 다 끌어낼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거야.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땅에 오면은 이게 같은 내용이야. 내 땅이잖아.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라는 그 권리거든요. 지금 그런 원리인 거야. 이게 이제 되게 한 명의 그 영국 그 판사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포획의 규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는 아무도 정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지금 이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광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땅에 내가 뭐가 올지 아무도 몰라, 정확하게는. 무지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게 포획의 규칙이 석유 굴착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게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지 땅 밑에 뭐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몰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획의 규칙의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거든요. 사실은 이 포획의 규칙이 말해주는 건 take as much as, 가능한 한 네가 많이 하는 거야. 많이 얻어내는 거야. 그것도 네가 할 수 있나 빨리요. 빨리 많이. 그게 포획의 규칙에 의미하는 거야. 뭐 하기 전에야. 근데 네 이웃이 너한테 똑같이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내용이 그거야. 생산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만들었다며. 어떤 규칙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야, 빨리. 남들이 나한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빨리 차면 돼.
그렇게 만들었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네 이웃이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물론 보호론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제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뭐라고 여기냐면 공공재의 비극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너도 나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공공재의 비극이라고 열려져 있고, 이것은 어떤 비극이냐면 무지에서부터 온 비극이야. 라고 이제 너도 나도 하는 무지에서 오는 공공재의 비극은 포획의 규칙에서부터 생겨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 찾는 거랑 마지막에 이제 무지 때문에 생겨난 거야라고 마지막 정리해주고 시밀러리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순서 찾는 건안 어려웠을 것 같아. 나름 만들었을 것 같아. 내용적으로 이제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수업을 해드렸어요. 다음 거 4번으로 갑시다. 4번 문법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별표가 두 개길래 뭐 우주는 워낙 좋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내용을 위주로 좀더볼 건데 이거 이때 강조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인류가 시작했어, 연장하기 시작했어, 확장하기 시작했어. 본인의 존재감을 into 우주로. 처음에는 로봇, 그 다음엔 동물, 그 다음엔 인간. 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우주에다가 점차적으로 연장하기 시작한 건 강조 구문은 여기 강조야. 시작한 건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50년 전에 겨우 시작했다는 거야. 인간이 본인간의 본인의 존재감을 확장을 한 게. 아니, 처음에 로봇,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인간이 로봇 보냈다가 동물 보냈다가 인간이 보낸 거거든요. 인간은 냅다 보낼 순 없어. 어쨌든 간에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먼저 보내봤거든요. 이거 니네 실험 알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오랑우탄인가 침팬진가가 삐 소리를,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삐 소리 나면은 우주가 올려보낸 다음에 버튼 누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환경을 버틸 수 있는지를 하는 거였거든요, 실험이. 그래서 삐 하면 이거 버튼 누르고 개 귀여워요. 여러분 이렇게 막 혼자 가요. 근데 좀 불쌍해. 사진이 찍혀 있잖아. 동영상을 찍어놓는데 애가 막 이렇게 막그 진동이 되게 심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발사해서 가면 진동도 되게 심하고 하잖아. 근데 애가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삐 소리나 이렇게 누르는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아마 걔 희생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잘 내려와서 잘 도착해서 한 18년인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뭐. 네, 귀여워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로봇, 동물, 인간으로 이렇게 우주로 본인의 존재감을 확장시킨 게 겨우 50년 전이다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겨우 50년이니까 이 말을 썼겠지. 이런 일시적 팽창인 거야. 임시적인 팽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 온 거야. 근데 이 잠깐 나갔다 온게 우리 종의 잠깐의 확장인 거죠. 어디로? 이 다른 세상으로. Other worlds는 여기서는 스페이스로 보는 게 맞아, 우주. 우주로의 잠깐의 이 확장은, 얘가 스위치잖아. 그럼 해즈 괜찮네. 이 잠깐의 확장은 has been made possible이네요. 가능했다는 거네, 이거 덕분에. 이거 덕분에.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기술의 진보죠. 그거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거야. 물론 이 모든 건 기술의 진보 덕분이죠. 그리고 이 기술의 진보가 마침내 어디까지 도달하기 시작했냐,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수준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컴플리먼트, 보완하기 시작했어요. 서포트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탐구 욕구요. 탐사 욕구요. 왜 이래? 우리의 탐사 욕구와 우리의 창의력을 서포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 기술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서, 야, 인간이 달을 밟고 난 다음에 무슨 영화가 만들었는 줄 알아? 스타워즈. 그러니까 기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의 창의력까지 보완이 되는 거야. 다스베이더 나오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주는 가오갤이거든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여섯 분꼭 보세요. 스타워즈는 제가 안 보거든요. 스타워즈는 너무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그거 처음부터 볼수 없어요. 그리고 요새 유머랑 맞지 않아요.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꼭 한번 보세요. 진짜 추천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의 상상력과 탐구 욕구를 굉장히 많이 충전시켜줬어. 그래서 잠시의 우주 탐험은 기술력 덕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탐구 욕구나 상상력을 많이 보완을 해준 거죠, 기술력이. 그거 덕분에 생각도 난 거야. 그러나, 여기서 주어가 얘야, 얘들아. 서치가 주어야. 앞에 다 주어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고려해보면이라고 한 거야. 뭐를 고려해본 거냐면,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우주의 크기를 고려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숫자인데, 무엇에 늘어나고 있는 숫자냐면은 이전 세계적으로 희망적인 공간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 희망적인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그럼 이 공간이 라이프가 뭐 할지도 모르는 곳, 바싹 파고들다라고 단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라이프가 바싹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럴지도 모르는 곳. 야, 라이프가 바싹 파고들, 그니까 요새 나오는 것 중에서, 지구 나온 것 중에서 지구랑 똑같은 행성이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화성에도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우주의 사이즈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성을 발견할지 몰라. 그것과 다음, 이 전반적으로 우주에서 봤을 때 희망적인 공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생명체가 파고들지도 모르는 곳.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곳. 그게 점차적으로 그로잉,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고려해 보면, 아직 주어도 안 나왔어요. 그 모든 걸다 고려해 보면, 리서치는 이제 조사가 이제 겨우 시작한 거라 이거죠. 이제 겨우, 그러니까 눈도 못 떴어, 얘들아. 눈만 떴다. 걸음도 못 걸었어. 눈만 떴어. 기지도 못해, 지금. 그것만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정말 이제 겨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주 연구가 이제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뭐 해서 두 번째 거, 컨시더링, 고려해 보면이라고 분사구문을 쓴 거예요. 이거를 고려해 보면 서치는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간 거고요. 다음에 when, 여기 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얘들 여기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유진아, and we will의 뉘앙스가 뭐 같아? 우리가 다른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면, and we will.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것이다라는 뜻이긴 하죠. 근데 뉘앙스가 뭐라는 거지? 야, 이거 뉘앙스는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면, 그리고 우린 그럴 거고, 그게 뭐냐면 우린 진짜 발견할 거라는 거야. 얘 확신에 차 있어. 우주의 생명체를 발견하면, 이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그럴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거긴 한데, 그것이 아마 뭐가 될 거냐면 가장 시그니피컨트, 상당한 이잖아요. 되게 뭐큰 거예요. 상당한 문화적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외계인을 발견하면 엄청난 큰 사건이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인간 역사상에 있어서. 문장 여기서 끝났어, 얘들아. 그리고 뭐뭐 하면서라고 가면 돼. 그리고 이거에서 주어는 얘였어. 우주인. 우주인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외계인. 외계인이 무엇에 영향을 많이 줄까? 온 이것에 영향을 끼칠 거야. 굉장히 심오한 영향을 끼칠 거거든. 바로 우리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 에 대한 그 영향력에 많이 줄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주 이 외계인의 발견 자체가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뭐 우주 생명체의 발견이 인간 종족의 기원의 궁금증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 뭐 그렇게 썼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초보정사 진주어로 갔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을 하는 건 그렇게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야. 무엇을 발견하는 게, 그러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게 그렇게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래. 그러한 가능성이 토론되어 온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해. 토론이 되어 온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토론이 되어 온 거야. 이 가능성이. 누구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권에서 다 토론되어 왔다는 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원시 부족이든, 아니면은 뭔가 뭐 이제 뭐라 그러죠? 발전된 부족이든 간에, 언제만큼이나 먼 옛날부터야? 우리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삼국유사 때쯤. 그때부터
원시 부족이든 아니면은 진부 부족이든 간에 모든 인간에 있는 모든 문명과 컬처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다는 게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야, 요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무슨 그런 이제 역사서나 지금 바로 나오거든요. 역사서나 아니면은 소설이나 음악이나 시나 TV쇼나 영화나 아니면은 벽화, 미신 그 모든 것에서 약간의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별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 누군가가 갑자기 빛을 내더니 떨어졌다. 외계인에 관련된 게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먼 옛날부터 관심은 조금씩 있었다라는 거야. 왜냐? 호기심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시세, 지금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심지어 뭐 하기도 전에야. 심지어는 이름조차 없어. 그 명명이 없는 거야. 명명이 없기 전부터 이러한 익스트라는 외부적인 거고 테레스트리얼은 지형 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에요. 외부적인 건데 이런 외계에 대한 궁금증은 본인만의 아울렛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아울렛은 해소구거든요. 해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해출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상한데 이게 뭔가 해소하는 해소구라고 그냥 할게요. 본인만의 해소구, 그러니까 대열이라고 한거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로 받은 거니까. 익스트라 테리토리얼의 원더링과 본인의 궁금증의 해소구를 찾았다. 무엇을 통해 가지고 미신, 벽화, 아니면 소설, 음악, 시, 아니면 그 이후로는 영화와 TV 같은 걸로 궁금증을 계속해서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계속 왜 그런 걸 쓰겠어? 막그 인피니티 워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뭐지? 무슨 원석 같은 거. 거기서 원석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저거 하나도 안 봐요. 저 마블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블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좋아하거든요. 할리퀸 나오는 거. 전 그건 조금 좋아하는데, 아, 마블은 내용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가오갤은 안 달라요. 가오갤은 달라요. 가오갤, 그루트 알아요? 가오갤 진짜 재밌는데. 가오갤 좋아한다. 빨리 손 들어봐. 화면에. 가오갤 봤다 또는 좋아한다. 재밌죠, 서연아. 가오갤 진짜 재밌는데. 몰아주는 너희들이 정말. 아, 진짜 명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주제는 뭐로 갈 거냐면, 인간은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한 정도의 단계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거 56으로 가봅시다. 오늘 56하고, 하나 더 하면 끝이에요. 네, 마무리. 이게 지문으로는 열 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섯 지문 정도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한반 정도는 항상 수업을 하니까. 보면은, 이게 두개 들어가는 건 41번, 42번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때 무조건 한 문제는 주제나 제목 문제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한 문제는 요새 추세는 빈칸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빈칸 하나 뚫어놓고 그 이제 빈칸 넣는 문제들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는 그냥 어휘 문제로 냈더라고요. 근데 빈칸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주제나 제목으로 봐요. 그럼 봐야죠. 주제 제목이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야. 부정적인 경험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대요. 한 사람한테는. 내가 어리다가 왜 이걸 신 건지 모르겠네. 한 사람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대, 부정적인 거는. 예를 들어, 이거 그레이브야드 시프트는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12시부터 8시 근무를 하는 거, 자정부터. 근데 자정 12시부터 8시 근무한다는 게 본인이 했나 봐. 이 무슨 생석 공장에서 여름에, 그냥 여름방학 때 잠깐 했나 보지. 얘가 12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었대. 그 일을 한게 터픈 미 업, 나를 굉장히 많이 강하게 만들어줬대. 힘든 경험이었죠. 사실은 힘들었겠지.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경험은 사실은 부정적인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든요.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거든요. 부정적 경험은 부작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네 생각을 해봐라. 12시부터 8시까지 한 맨날 해봐. 그럼 사람 죽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심리적으로 불편하든가 아니면 건강적으로 스트레스의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경험 같은 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갑자기 하니까 쿠팡이 생각이 나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힘드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 데이가 가르치는 건 부정적 경험 같아. 데이는 또한 뭐까지 만들기도 하냐면 남들과의 불화를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랑 내가 진짜 피곤했대. 정말 소진해 있었대. 두 명의 어린 아이를 키울 때. 그때 우리는 스냅드를 했대요. 스냅드는 사실 단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몰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느낌은 알았을 것 같거든.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알고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대해서 스냅드를 했었대. 스냅드는 날카롭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지. 네가 갖고 와, 나는 일을 안 하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겠죠. 네가 좀 하라고, 설거지 좀 하라고. 여러분, 거론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야. 되게,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사람이 굉장히 까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트가 나오는데, 얘들아, 코스트를 앞으로는 비용이라고 해석을 하지 마. 웬만하면 대가로 해석을 해. 나쁜 경험의 대가는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커. 아웨이? 더 무겁다는 거죠. 베네핏보다 무겁다는 건 베네핏보다 훨씬 더 대가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종종은요, 노 베네핏이요. 베네핏도 아예 없을 경우도 있어. 그냥 저스트 페인이요. 노 게인이요. 페인만 있고 게인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게 막 몸만 개 작살나는 거야. 사실 게인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대. 센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뉴런 that fire together 이렇게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서로에서 싸우는 뉴런들 이렇게 봤잖아요. 신경세포들이죠. 신경세포들은 사실은 서로서로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주어거든요.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무엇을 지나서? 유용하는 포인트를 지난 거야. 야, 한 번쯤은 괜찮지? 한 번쯤은 사기당한 거? 한 100만 원 사기당해서. 아, 괜찮지. 그 정도는 그래. 삶의 교훈으로 친다 쳐. 근데 부정적인 것도 삶의 교훈일 수도 있잖아.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유용한 수준의 포인트를 지나갔어. 근데 그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해. 그러면 이즈?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지옥에서 그냥 잘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면 뇌에서 그게 이제 뇌리에 남는 거야. 결국에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럼 너는 뭘 하는 거냐면 you dig, 네가 파고 있는 거야. 이 트랙을 파고 있는 거고요. 더 깊게 조금씩 깊게 파고 있는 거고요. 네뇌 안에서 뭐할 때마다? 네가 거기 계속 돌 때마다. 네가 거기 계속 돌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마다 뇌 안에 계속 새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네 뇌는 계속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용한 순간에 지나가면은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똥차를 만났어. 똥차 만났으면은, 아, 그래, 난더 이상 이런 애를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빨리 차세요. 그리고 벤츠나 만나야지. 이거는 똥차, 이거 여자애들한테도 또, 남자애들한테도 똑같은 거야. 약간 막, 안녕, 이러면서 막 약간 내숭 떠는 여자애만 계속 만나다가 진국인 여자를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번 대고 빨리 끝내야지. 이거 지지부진하게 걔랑 계속 놀아봐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경험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반면에 나왔네요. 반면에 긍정적인 경험은 항상 게인이 있대요.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얼리 거의 없다는 거예요. 페인은 거의 없대. 그리고 대부분의 필 굿,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에 긍정적인 기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고통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셔널이 게다가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있는 힘을, 내부의 힘을 길러낼 수 있는 정확한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부의 힘이라는 게 결단력이라던가, 아니면 균형 잡힌 관점이라던가, 긍정적인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연민이라던가. 이런 내부적인 힘 같은 것들을 길러낼 수 있는 가장 좀 정확한 방법은 이제 뭐냐면, 우선은 익스피리언스를 어보이드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 익스피리언스가 부정적 경험인지 긍정적 경험인지를 알면은 이걸 피해야 되는 건지 이걸 가져야 되는 건지를 알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경험으로 봐? 물론 여기 이게 긍정적 경험으로 나왔으니까 긍정적 경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라고 갔겠죠. 너 안에 너 안에 그런 결단력과 균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감정과 연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선 애초에 그것의 경험을 가지는 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의 경험에서 이제 긍정적 경험으로 갔단 말이지. 근데 부정적 경험도 분명히 앞에 나왔잖아. 왜 부정적 경험은 못 들어갈까? 이거는 다 도전. 뭘 보면 이게 긍정적 경험이라고 가야 해. 이거 줌으로도 도전해, 빨리. 알면 바로 대답. 이걸 긍정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힌트가 뭐로 보면 힌트가 나오냐? 서치해지 거기 그 부분? 빈칸? 아니야. 빨리 보내. 줌 싸게들 빨리 보내. 뭐 같아? 이거 찾았으면 좋겠어. 너는 이거를 그러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어떻게 봤냐는 거야, 이거를. 느낌? 느낌 말고. 이너 스트렝스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거 부정적 경험으로 갈 수도 있잖아. 왜냐면 우리의 내부적인 힘을 기르는 방법은 이게 부정적 경험으로 갔다면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는 게 중요해 라고 갔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이게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 뭐야, 빨리 안 보내? 지금 몰라서 못 보내는 거야, 지금? 이게 왜 긍정적 경험이라고 갈 수 있었겠냐는 거지. 생각보다 간단해, 얘들아. 야, 넓게 봐.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뭐 난리 났어? 아니야. 얘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그럼 또. 문장 전체다. 문장 전체다. 아니야. 야, 네 안 나오냐? 지금 모르겠어? 어? 게다가요. 아, 왜 게다가 이게? 야, 게다가를 쓸 때는 어떨 때 쓰는 거야? A 얘기하고 A에 약간 같은 비슷한 내용을 쓸 때 게다가를 쓰는 거잖아요. 방금 앞에 무슨 내용이냐? 게다가 쓰기 전에. 긍정적인 경험은 이득이 있다며. 고통은 거의 없다며. 긍정적 얘기를 했잖아. 아니 게다가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는 게 중요해. 그럼 그 경험은 긍정적 경험이었겠죠. 게다가요. 느낌으로 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알았겠지만 여기서는 이게 얘 때문에 얘로 본 거예요. 얘를 긍정적 경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좋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니네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If you want to, 네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감사함을 많이 길러내고 싶어. 그러면 keep ing 계속하라는 거야. 너의 마음에 계속 두는 거야, 이것을요. 감사하다는 감정을 계속 두는 거야. 감사함이 더 있고 싶으면. 다음에 네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look for, 찾아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어떤 경험이야? 네가 포함되는 느낌, 네가 봐지는 느낌, 네가 인정받아지는 느낌, PPP니까요, 지금. 다음에 liked,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cherish는 원래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잖아. 내가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주는 그 경험을 옆에 두라는 거죠. 그 경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난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근데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 옆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찾아 나서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고.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고 싶으면 더 많은 감사함을 더 많이 마음에 담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길러내는 데는 좋은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느낌이 이제 나쁜 경험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 좋은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것들을 많이 길러낼까 마음 안에. 이거에 대한 퀘스천의 대답은 이거야. 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댐에 대한, 댐은 굿띵이겠죠. 굿띵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봐야겠는 거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위브할 수 있을 거야. 위브는 엮다예요. 네 뇌 안에 엮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댐을. 그리고 뭐가 쌓일 거야? 뉴럴 서킷이요. 신경회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것을 너와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있어. Wherever you go. 네가 어딜 가든 간에. 그러니까 네가 어딜 가든 간에 왜냐하면 신경회로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댐 같은 애거든요. 좋은 경험이겠냐, 나쁜 경험이겠냐. 좋은 경험이겠죠. 좋은 경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계속 같이 해라, 우선은. 같이 하래잖아. 좋은 것들을 많이 길러내는 방법이 뭐죠?
그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라. 그럼 그 경험이 네 뇌 안에 새겨져서 너는 어딜 가더라도 그런 긍정적 생각이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목으로 그럼. 그러니까 내가 니들이 갔으면 안 되는 게 3번인데 부정적 경험이 나왔거든요. 근데 부정적 경험이 나오긴 했지만 부정적 경험을 절호의 기회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경험. 여기 내용은. 부정적 경험은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못 만들어. 그러니까 5번에 네거티브는 적게, 포지티브는 많이 하면 플라워가 동사로 쓴 거야. 너의 멘탈 가든이 플라워 한다. 뭐 느낌, 약간 시적 표현을 쓴 건데 긍정적인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머리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뭐 풍요로워지고 이런 느낌으로 간 거죠. 꽃을 피운다는 거지. 1번에 이게 뭐냐면 블랙 앤 화이트가 흑백 논리거든요. 실생활에선 흑백 논리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착한 사람, 무조건 100%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 1번은 흑백 논리는 없다라는 내용인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패러다이스가 하룻밤만에 헬로 바뀌기도 해. 천국이 지옥이 되기도 해. 그럴 수도 있겠지.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음 4번이요. 삶에 있어서의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온다는 거야. 불행 가지고 온다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그것과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도 갖고 온다. 좋은 거에도 나쁜 건 있다. 뭐 장점에도 단점은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아니죠. 내용이 아니니까. 답은 5번. 골랐는가 모르겠네요. 느낌으로 내용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 마지막 11, 12번으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하나 나오고요. 다음에 문법인가? 아, 이 내용으로 나와요. 한번 가보죠. 그 어휘로 하나 나오죠. 가볼게요. 기술력이 뭐를 열었냐면 가능성을 열었어. 일, 커뮤니케이트 소통, 뭐 생산, 아니면 재밌는 거, 모든 거에 가능성을 열었어. 뭐 하면서. 와일리스트라고 나왔는데 하, 이딴 거 왜 쓰는지 모르고 와일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오직 뭐만 사용해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조그만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요. 워킹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생산해낼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대요. 재밌잖아. 핸드폰 하나로. 재밌잖아요. 테크놀로지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연 거야. 기술의 가능성이 여러 부분에서 열었죠. 그래서 used to는 여기서 학원에 따로 쓴 거예요. be used to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했었던 도구들이에요. 모든 도구들이 예를 들어 종이, 노트북, 펜, 펜슬, 이레이저, 지우개, 페이퍼클립, 그리고 스탬플러, 그 외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필요로 했었던 이 모든 도구들은 이제 팁드가 될 수 있대. 팁드 단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지만 트래쉬가 있잖아요. 대충 느낌은 가야죠. 트래쉬통으로 갈 수가 있다. 버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다 필요 없어요. 저 진짜 저 펜을 진짜 많이 사놨었거든요. 한참 막 이렇게 쓸 때는. 저는 저 펜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요. 전 이 펜이 없으면 수업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니멀리즘이 되긴 했어요. 저거 다 필요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서. 아, 형광펜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쓰던 기구나 그런 이제 문구류 같은 건 다 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야. With them, 이거 도치됐어요. 이것과 함께 또 뭐도 함께 갈 수 있냐면 썰 플러스 일렉트로닉 이퀴먼트도 다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함께 버려질 수 있다는 거거든. 전자기기도 버려질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계산기, DVD 플레이어, 라디오, TV, 홈 텔레폰. 홈 텔레폰 집에 나 없어. 니 있어? 다음에 카메라, 프린터요. 이 모든 옛날 거에 인위적인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들도 역시나 그것들과 함께 버려질 수 있어요. 뭐와 함께 따라서요? 책이요, DVD요, CD요, 그리고 앨범이요. 야, 요새 앨범을 그렇게 누가 갖고 다녀? 아이폰 앨범이죠. 구글 포토거나. 아니면은 책도요. 책 다 전자책 나오잖아. DVD를 누가 갖고 다니냐? 요새 그냥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CD 없죠? 텔레폰, 홈텔레폰 없죠? 라디오 아니죠? 라디오 요새 그 어플로 다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버려진다는 거야. 그럼 봐. 버린다. 버린다야. 버리는 게. 버리는 게 하면 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니멀리즘이 잠깐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거란 거지. 여기서 미니멀리즘이 또 나오거든요. 바로 미니멀리즘. 갑자기 나왔죠?
뭔가 말하고 싶었나 봐, 지금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바로 인터넷 시대의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건 꽤나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거야. 대절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미니멀리스트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Without 뭐가 없는 삶이야? 대부분의 우리가 take for granted는 당연히 여기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없는 삶. 없는 삶을 미니멀리스트는 지지하긴 하지만 지지한다라는 거는 그렇긴 하지만 데이는 사실은 클링 투는 고수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거야. 본인의 랩탑과 태블릿을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했죠? 저펜 하나도 필요 없는데 저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집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게 인터넷이게. 그러니까 리를 원더 놀랄 것도 없어. 디즈가 가리키는 거. 디즈는 디바이스야. 디즈는 이 랩탑과 태블릿을 말하는 거야. 랩탑과 태블릿은 뭐이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애야.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이 가능한 건 제가 이 펜만 필요한 건 너무 미니멀리즘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얘 덕분이기 때문이에요. 미니멀리즘이 가능하게 여겨주는 건 이 디바이스 덕분이에요. 그건 놀랄 것도 없다는 거죠. 랩탑은 완벽한 미니멀리스트 도구예요. 일하든 레저를 즐기든 아니면 전체 스타일에 있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완벽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면 미니멀리즘이 가능한 건 랩탑과 태블릿 덕분이에요. 이 정도는 골랐을 것 같기는 해. 뭔가 이상한 임파서블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맞았죠? 응.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뭐 거실에 소파에 모여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가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20세기의 소비주의를 상징을 한다면 미니멀리스트는 랩탑을 들고 있는 미니멀리스트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는 거죠. 랩탑 미니멀리스트. TV 요새 잘 안 보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왜냐면 아빠가 저거 보고 있으면 난 딴 거 보면 되거든. 그러잖아 사실. 뭐 아이패드로 보면 되지. 미니멀리즘은 가끔씩은 뭐라고 이제 제시가 되기도 하냐면요. Getting back,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식으로. Getting back to essential. 필수품 또는 returning to 뭐로? 뭔가 심플한 삶. 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식으로 제시가 되긴 해. 제시돼. 근데 벗으로 바로 이제 반전 끼겠어.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간다. 필수적인 것만 한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걸로 제시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나 기빙업보다는이죠. 레더댄이니까. 기빙업. 모든 거를 버린다기보단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 한번 줬죠. 버린다기보단 뭐 하는 게 더 괜찮은 거냐면 A를 B로 여기는 게 더 괜찮다는 거예요. Think of는 A를 B로 여긴다라는 거니까 미니멀리즘을 그 디지털화잖아요? Of 우리의 소유물을요. 야 그냥 버림이 아니에요. 디지털적인 소유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다 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적인 소유예요. 본인의 집을 소유, 그러니까 필은 채워넣는 거잖아. 본인의 집을 채워넣는 게 아니라 미니멀리즘이 하드드라이브를 채워넣어요. 거기다 다 넣어버리는 거지.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 단어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간소화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방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한 기술력을 최대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방식이긴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기술력을 사용하는 거긴 한데 기술을 사용하는 가장 되게 간소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미니멀리즘과 테크놀로지는 뗄 수 없어. 왜냐면 미니멀리즘은 이제 태블릿과 랩탑으로 생겨난 거니까. 그래서 다 나온 게 이거야. 미니멀 라이프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필요함. 네, 1번.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삶을 위한 팁. 이거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를 버리세요. 사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팁이겠죠. 근데 테크놀로지에 좀 더 초점을 줬기 때문에. 3번. 진정한 선택으로 이끌어낸다. 매터리얼 스케스티가. 스케스티가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재가 부족하면 진짜 선택을 만들어낸다. 4번.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은 테크놀로지 시대의 장벽입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고요. 상부상부죠. 네. 5번. 현대의 고기술 사회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야?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고 있다? 이게 잘못됐어요. 복잡함에서 오히려 단순해졌죠. 5번 탈락. 그러면 답은 2번에 테크놀로지를 통한 미니멀한 삶.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은 다 들어가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